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일단 한쪽판 초레어 골드 각성 아킬레스 한 분께 드립니다.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제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버 피닉스 화이트 버전이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돼. 지금 굉장히 거의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간신히 구했던 제품인데 이번에도 한정판으로 행사장에서 줄을 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을 장독대가 짜잔!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자, 두 개 구매했고요. 한 개는 소개해드리고 한 개는 친구들에게 이벤트. 초레어 한정판 각성 골드 아킬레스. 일단 한정판으로 나온 배인 만큼 골드입니다. 놀이터에 요 정도는 들고 나가야 뭐 인싸? 놀이터 인싸대기! 독대 신공!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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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와 설명서. 메탈 부분은 골드로 도색이 되어져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색깔로 따지자면은 똥색? 골드 버전 이제 다 스티커까지 붙여봤는데 이 골드 버전에는 그 뭐죠? 런처가 정말 새벽부터 그냥 거기 줄 서가지고 이거 어렵게 구매했을 텐데 런처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상하네요. 우리 그 새벽부터 기다렸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베이블레이드 팬분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골드 각성 아킬레스. 여기 있는 베이들과 성능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몇 개나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골드 대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3, 2, 1, 고. 각성 발키리 대 각성 아킬레스. 대륙 피닉스 대 아킬레스입니다. 스프리건 대 아킬레스입니다. 우리 하루콘입니다. 골드 위닝 발키리 대 골드 각성 아킬레스. 아참! 일명 베이블레이드 신데렐라를 찾아라. 작년 말에 장독대가 그 챔피언십 대회에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에 보면은 장독대가 신발이 출시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신발이 출시가 되었어요.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맞는 친구들이 응모를 해주시면, 자,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네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라인이 총 3가지 라인이 있는데 오리지널 베이 신발 3종, 라이트닝 베이 신발 3종, 다이얼 베이 신발 3종, 이렇게 총 9종의 베이블레이드 신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오리지널 라인 2종과 라이트닝 베이 라인 2종. 빨간색 박스가 오리지널 라인인데 오리지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총 3종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지 신발이 있고 설풍 신발이 있고 강산 신발. 이게 뭐죠? 오리지널 라인을 사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10,000명에게 레벨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오리지널 라인에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신발 프로스펙스하고 콜라보된 만큼 신발 뭐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베이 슛할 때 발을 딱 디뎌야 되잖아요. 베이 할 때 최적화되게 디자인이 되어진 고안이 된 그런 신발이라고 합니다. 포르네오스 설풍 신발이죠.
허풍 신발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일단 요거 사이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 220이고요. 자, 220을 신는 친구들은 댓글로 설풍, 나는 설풍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아진 신발, 아진 신발입니다.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라인이기 때문에 레벨칩이 같이 들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오, 한쪽에는 이렇게 베이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네, 글씨가 써져 있네요. 신발 밑창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아진 신발은 오, 서아진 신발은 210. 210 신발을 신는 친구들은 서아진 참여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신발 잠금 부분은 찍찍이. 오, 대박. 와, 이거 대박. 라이트닝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레벨칩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 근데 이게 더 갖고 싶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불빛이 너무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와. 신발 여기 밑에 부분에 불 들어와요. 이렇게 역시 찍찍이로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오리지널 라인보다 조금 더 가벼운 라인, 가벼운 신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위닝 발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발 주인을 찾습니다. 이 신발 사이즈는 180입니다. 하여튼 아킬레스 신발, 오, 블랙 신발이요. 블랙하고 레드가 뒤에 섞여 있는 굉장히 색깔, 아, 이거 색깔 마음에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굉장히 이쁩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 몇인지 한번 볼까요? 아, 요건 190. 자, Z 아킬레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190. 베이블레이드 신발을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중무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태그에 프로스펙스 한정판 베이 뭐 중무권 요렇게 태그에 붙어 있어요. 아, 이거 구하기 힘든 한정판 블랙과 레드 색상이 이렇게 섞여있는 굉장히 멋있는 포르네오스, 포르네오스 한정판도 어떤 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레이어 디스크 프레임 드라이버 스티커와 설명서 한정판 대 한정판 원고 슛! 슛!